이제 오늘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으니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 적어주신 그 팜프레트 다 받아보셨죠? 거기에 의문점이 있으면은 제한테 전화를 해서 제하고 상의를 해서 하여간 병이 있으면은 병을 나서야 되니까 계속 전화를 하셔서 의문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병을 참작을 하면은 아마 자기 그 병에 대해서, 자기 생활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앙케트를 받아가지고 이런 그 치유법을 시도하는 것이 온 이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세 번째인데, 다른 지역에서 제가 이걸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도를 하는 거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팜프레트는 우리 학생들 아니고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 유인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 하냐 할것 같으면은 혹시 어떤 말썽의 소지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한약계에서나 우리 야생화 계통에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약성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먹는다든지 해서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 바로 액을 만들어 먹는 거는 여러 가지 한뭐 4, 50가지 이렇게 혼합을 해서 만들면은 상생작용에 의해 가지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중탕을 해서 먹는 거는 뭐 대여섯 가지 이런 정도로 할 때는 약성이 너무 강해 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자기 약 위에는 사용을 할때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문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제 전화는 다 알고 계시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해서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일보에 우리 강의 내용이 신문에 이리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돌려보시고. 그리고 오늘 강의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중에 우리가 바로에게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은 거고, 또제 위에 다른 교수들로부터서도 바로에게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효액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기본된 원리만 알면은 만드는 거는 수월습니다. 수월하고 그러나 이것이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난간에 봉착하는 것이 구더기가 생긴다든지 시파리가 생긴다든지 또 곰팡이가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될 때는 단지에 만들어진 거를 그냥 쏟아버리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빙패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 제가 절대적으로 실패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는 방지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하셨다가 그렇게 사용을 하면은 절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름이 되면은 어떤 음식을 막론하고 뷔페하기 십상팔구입니다. 근데 뷔페라는 그 자체는 곰팡이류가 있고 또 구더기라든지 이런 벌레가 끼는 경우인데 이 벌레가 일단은 끼게 되면은 구더기가 구물구물하게 기대고 하면은 징그럽고 그러니까 태반이 다 버리는 수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구더기라 해도 보기가 흉해서 그렇지 그 구더기가 그렇게 그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구더기를 키워서 지금 볶아 먹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구더기는 절대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발효액을 만들다 보면은 이 파리라는 놈이 굉장히 머리가 영리해가지고 아무리 파리를 쫓고 후쳐도 파리라는 놈은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그 씨앗을 떨어뜨리고 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주변에 파리가 이 날아다니면은 그마침 파리는 그 자기 존속을 굉장히 존속을 번식시키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리가 그 구더기를 만들어 놓고 갔을 때그뭐 만들어 놓은 호수에 구더기가 구구구랑이 기대이면 얼마나 흉합니까? 그러나 그거를 버리시지 말고 도치람풀을 가지고 그것을 구워주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어 놓으면 주변에 당도라든지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그 향이 있기 때문에 그 향만 맡으면은 파리라든지 벌이라든지 시파리, 날파리 이런 것들이 주변에 범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범람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이 시파리라든지 그 화로사리 이런 거가 주변에 알을 까게 돼 있어. 이그 독화에다가. 그럼 알을 까내면 이놈이 향을 맡아가지고 꼬무락꼬무락 기어서 안으로 기들어가요. 조그마한 구멍이 없더라도 이 고무를 가지고 창호지를 테를 매안해 오면은 대가에다가 실어놔. 그 행에 의해서. 그마침 이것들이 번식을 시키는 욕망이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고무줄을 매놔도 아무리 봐도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안에 구더기가 생기는 경우가 여러분들 많이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우리가 발효액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이미 알이 그 물체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온도가 맞고 하면은 거기서 부화를 해가지고 구더기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더기가 생겨서 위로 올라오면은
도치람프를 가지고 단지 밖에 붙어서 쭉이 끄슬리 주면은 죽는 소리가 톡톡톡톡 튀어요. 그리 한두번 이렇게 태워주고 안도 그렇게 끄실려서 태워주고 그리고 깨끗한 행주를 가지고 독가를 깨끗이 청소를 해서 이 놔두면은 벌레가 전멸합니다.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은 며칠 있다 보면은 이그액 속에 깊이 들어있는 놈의 열이 그까지 전도가 안 되니까 또기 나오는 수가 있어. 한두번 그렇게 하면은 전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체에 덕이 되심 됐지 손해는 없습니다. 구더기는. 근데 초파리가 많이 날아다니는 이저 플라스틱 통도 도치나무 불을 켜갖고 막 태우는 게 아니니까 끄시리는 거니까 사금 이 불에 그렇게 그 순간적으로 일을 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화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또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 또 두째 번으로는 그렇게 되기 전에 예방법이 있는데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면은 일단 발효액을 딱 만들었을 적에 일단 벌레가 있든 없든 딱 만들어 놓고 무조건 하고 빙초산이나 이그 일반적으로 그 식초 양조 식초나 빙초산이나 이거를 스프레이에 이어 가지고 독 안으로 안에 물질 안으로 전반적으로 미리 스프레이를 싹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파리가 그 알을 실어 놨다 손치더라도 그 알이 식초에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부화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예방은 빙초산이나 일반 양조 식초나 또 목초액을 가지고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초액도 마찬가지 그렇게 스프레이를 해주면은 사전 예방은 100%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가장 과학적으로 멋지게 그 빙충해가 안 생기기로 하는 방법은 프로폴리스를 구해가지고 프로폴리스를 이 원액을 물을 조금만 희석해서 이 독가루나 안에 물질 안에 스프레이를 한 번만 딱 해주면은 절대적으로 그 초파리나 시파리가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벌레하고는 관계가 없이 좋은 발효액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또 곰팡이가 쓸었다. 곰팡이가 쓸었는데 곰팡이는 도치람프를 갖고 이게 태워줘도 되지만은 그래도 꺼름직하게 그 곰팡이가 뭐 먹으면은 푸른 곰팡이 같은 이런 그 해로운 곰팡이는 기분이 나쁘니까 일단은 곰팡이가 푸른 곰팡이나 누른 곰팡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색깔로 가진 그런 곰팡이가 위에 썰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발효액이 있으면은 발효액을 그 위에다가 잘 익은 그 발효액을 뿌려주면은 싹 죽습니다. 왜 그러냐는 것 같으면은 잘 익은 이 발효액 미생물이 죽은 그 푸른 곰팡이하고 싸움을 붙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쪽 세력이 좋으니까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면은
깨끗한 그 발효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간단하게 하는 법은 설탕을 시럽을 만들어서 설탕 시럽을 그 위에다가 곰팡이 위에다가 이 적여주세요. 그리고 그 시럽을 적여줄 때는 반드시 온도가 있게 좀 뜨겁게 해가지고 적셔주면은 바로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효액이 그 제일 여러분들이 어떤 발효액을 만들더라도 여름에 발효액을 만드는 거는 그러한 곰팡이류라든지 벌레가 애물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물단지를 해결하는 법은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다섯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면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러한 옛날 그치 곰팡이만 쓰면은 버려버리는 그런 경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효라는 것은 곰팡이가 우리가 먹는 곰팡이가 있고 못 먹는 곰팡이 차이니까 그 점을 잘 활용하면은 먹는 곰팡이를 가지고 못 먹는 곰팡이를 그 죽이는 그러한 그 실험을 하면은 또 그렇게 해서 발효액을 제대로 만들어 보면은 굉장히 그 재미있는 발효액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효라 그러면은 엄청 그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 광범위한 것 중에서도 또 식초도 그 발효액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이 식초는 우리가 발효액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발효액이 식초로 변하는 수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다히 있는 그 발효액이 식초로 변할 때 까딱 잘못하면은 이것이 부패해가지고 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할 것 같으면은 발효액을 식초화해서 여러분들이 잡수고자 할 때는 시중에 가면은 현미 양조 식초가 있습니다. 현미 양조 식초를 구하셔가지고 그 현미 양조 식초를 자기가 만든 발효액에다가 50대 50으로 혼합을 하세요. 혼합을 할 때 거기에다가 설탕을 한 3분의 1 정도 다시 혼합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약 한 40일 정도 발효를 재발효를 시키면은 훌륭한 그 현미 식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이 그 식초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식초는 바로 식초는 우리가 그 화학 식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더러 우리는 식초는 미생물을 키워갖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 식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식초를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이 다 식초화해서 여러분들이 잡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초를 잘 활용하면 이 식초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조시대 이 식초는 왕가에서 먹는 식초 단지가 있고 이 일반 그 양반집에서 다루는 식초 단지가 있고 민초들이 다루는 식초 단지가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 역사에 보면은 그 단지 자체가 참 요새 골동품 시장에서 쭉그 코렉션을 해보면은 그런 단지를 가끔 만납니다. 그래서 왕가에서 쓰던 이 식초 단지하고 우리가 민초 이 일반 서민들이 쓰던 식초 단지는 근본적으로 생김새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 식초 단지는 현대 과학에서 이 식초 단지를 분석을 하면은 기가 막힌 과학이 그 식초 단지 모양을 만드는 데부터서 과학이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쟤는 왕가도 아니고 사대부도 아니고 이런 평민 집안에서 자랄 때 어머님이 식초 단지를 관리하는 것을 저는 잘 봐왔습니다. 그럼 식초 단지를 어떻게 관리를 어머님이 하는 것을 눈여겨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식초 단지가 두개 내지 세 개를 반드시 부뚜막 위에다가 얹어서 발효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 부뚜막 위에서 식초 단지 세 개가 이제 집안이 자식이 많으면은 식초 단지를 미리 많이 만들어서 많이 재금을 나갈 적에 이 분갈을 시킬 적에 반드시 식초 단지하고 불씨, 불하고는 반드시 새 집을 지어서 이사를 시킬 때는 식초하고 불씨는 반드시 같이 내보낸 그러한 전래의 역사가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할것 같으면은 이 식초는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과학이냐 할것 같으면은 이 식초는 건강이고 불은 부입니다. 불은. 그래서 불과 건강을 함께 이 부와 이 건강을 같이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그와 같은 그 전통적인 식초의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식초 문화는 그마침 우리 건강을 지켜온 지킴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초를 식초의 활용법을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그러한 생활을 해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보약 중에 그런 보약이 없는 것이 식초입니다. 옛날에 제도 학교 다닐 적에 뭐 음식 같은 거잘못 먹으면은 어머님이 부뚜막에 있는 그 식초를 딱 가져와 가지고 이런 대접에 거의 반대접 정도 딱 따라서 먹고를 합니다. 근데 그 식초가 맛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뭐 요새 식초 같이 뭐톡 쏜다든지 뭐 식초 향이 무진장 향기로우면서 맛도 굉장히 당도도 약간 있으면서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근데 그 식초는 늘 따라 먹고 어머님이 하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따라 먹으면은 따라 먹은 것 마침 막걸리를 붓습니다. 근데 요새 식초는 왜 그렇게 안 되냐 할 같으면은 제가 식초 연구를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패도 많이 하고. 근데 요새 시중에서 나오는 막걸리는 약이 안 들어간 막걸리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가 되지도 않습니다. 옛날 그 식초. 그래서 옛날 그 식초 씨를 여러분들이 만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식초 씨를 제가 구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구해가지고 제가 늘 사용을 해왔는데
막걸리를 잘못 구해가지고 일반 그만 진짜 막걸리라고 집에서 담은 막걸리라고 내한테 뭐 제자가 가져왔는데 그 막걸리를 부어가지고 그 씨가 식초 씨가 죽어버렸어. 그 마침 이 식초의 그 미생물은 예민한 겁니다. 화학이 조금만 들어가면은 옛날 그 식초 씨는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식초를 제대로 연구를 하려면은 순수한 집에서 쌀 막걸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약한 6개월간 발효를 시키면은 식초화가 됩니다. 그 식초화된 것을 화된 그 식초 씨를 꾸준히 보존을 하려면은 자기가 스스로 집에서 남시키지 말고 집에서 담은 막걸리로만 계속 사용을 해서 이 식초를 관리를 하면은 그 전통 식초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속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잘안 돼요. 막걸리를 그걸 식초 만들기 위해서 막걸리를 꼭 꾸준히 그리 담아서 또 막걸리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가버리면 쉬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따라 문 양마침 계속 이 첨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부뚜막의 그 온도가 몇 도냐?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것 없이 여름에는 온도가 좀 상승하죠. 약한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부뚜막 온도가. 그러나 평균 겨울 온도는 21도에서 25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는 우리 전통 식초는 온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온도 관리를 요새 나오는 뭐 식초들 베라벨 땅 밑에 묻어 나오는 무슨 뭐 지금 발효액을 만들어서 저그 식초화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하겠지만은 수많은 단지를 반지하에다 묻어가지고 숨쉬는 단지에다가 덮어서 이렇게 식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식초 한 병에 뭐 5, 6만 원씩 이래 합니다. 조그만 병. 그 병이 5, 6만 원짜리 식초가 약한몇 리터 정도 되냐는 것 하면은 6리터, 5리터 요럴 뿐이 안 됩니다. 5, 6만 원짜리 식초가. 그럼 그거 몇년 숙성, 3년 이상 숙성된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식초를 내 5리터, 6리터 그거 며칠 먹겠어요? 그러면 그 식초를 전 식구가 식초화해서 식초를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 하면은 돈 어마어마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식초 복용법을 제가 아래경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요때쯤 되면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요? 이 식초를 식초화하는 이저 노하우는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오랜 연구 끝에서 만들어진 식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식초를 장복을 하면은 몸 뚱뚱한 사람 살 빼는 거는 누떡무기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이가면서도 살을 못 빼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일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제2 식초 공법을 활용하면은 살 빼는 거는 석 달이면은 끝입니다. 왜냐한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식초를 굉장하게 그
화학식초를 빼고는 양조식초라든지 이러한 식초를 여러 가지 시중에 나오는 식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본 결과 현미양조식초가 제일 좋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제일 좋고, 그리고 또 포만감을 해결하는데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현미식초를 한 병, 두병 사시지 말고, 안 비싸요. 한 말로 사시라 이거예요. 말통으로.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게 왜냐하는 것 같으면은 전 식구들이 먹으니까 굉장히 많이 먹지요. 그러면 이 식초가, 현미식초는 유난히 독합니다. 굉장히 신맛이 강합니다. 그 양조식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통째로 먹으면은 배가 쓰려서 아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현미식초를 어떻게 해서 잡수냐 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야채도 좋고 하여간 어떠한 물질이라도 수분이 있는 이러한 물질들은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일단은 먹고 남는 찌꺼기는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식초 50%, 쫑쫑 썰인 물질 50%, 설탕 50%, 세 가지를 딱 합해가지고 이런 유리, 그러니까 집에 다른 이 식초는 침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는 활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유리병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리병을 약한 20리터 내지 25리터 정도 되는 거를 한 대여섯 개 시장 가서 사시라 이거지. 뚜껑 열고 닫고 하기 아주 편리한 거를. 그러면은 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무를 가지고 이 식초화 하는 거를 무를 뭐 쓰다가 남은 거라든지 일부러 무를 사오다든지 해서 자자하게 네모지게 먹기 좋게 이거 토막토막 내서 저 먹고 치킨집에서 나오는 무 있죠. 그런 식으로 썰어 가지고 일단은 병에다가 딱 담습니다. 거기에다가 고 양마침 현미식초를 붓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현미식초 양마침 설탕을 붓습니다. 부어가지고 약한 15일 내지 20일간 냉장고 안에다가 숙성을 시킵니다. 냉장고 안에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밖에 숙성을 시키면은 부패하기가, 실패하기가 요새 여름 날씨, 겨울에는 밖에 숙성시켜도 되는데, 여름에는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그 식초를 15일간 담가놨다가, 그 안에 박을 빼버려. 쫙 물을 따라. 그러면 박은 박대로 믹서에다가 샥 갈아갖고 주스를 해서 잡사도 좋고,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 맛이. 그리고, 그 액을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서 일반 생수, 잡수실 때 생수 40%. 이 병이 있는 사람은 좀 강하게 잡수시고 병이 없고 예방 차원에서 잡수시는 분들은 약한 거꾸로. 요거를 혼합을 해서 잡수면, 그런데 기호에 맞춰서 잡수면 돼. 자기 입맛에, 어느 정도 물을 타니까 내가 먹기가 좋다. 이제 그게 이제 냉장 보관한 게 원액입니다. 그 원액을 물을 타서 먹어보면은 식후 먹어도 좋고 식전 먹어도 좋고 물 먹고 싶을 때 듬뿍 물을 많이 잡수실 때는 식초를 좀 적게 타고 또좀 많이
이거는 먹는 사람 요령에 따라서 하여간 하루에 몇 리터 그 타서 먹는 것을 몇 리터로 먹냐 하는 것 때문에는 약한 2리터 정도는 먹어줘요. 2리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 시래기가 나왔잖아요. 무 시래기 대가리 붙어서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다져가지고 똑고와 같이 하면은 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미네랄은 싹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 요새는 뭐 시장에 가면은 파인애플이다, 오렌지다, 뭐 귤이다, 온갖 맛있는 과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블루베리를 또 하려면 블루베리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세요. 그럼 블루베리 식초로 드시는 거예요. 뭐? 뭐 하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도 괜찮은데 그 순수한 맛을 모르지. 이놈 맛인지 저놈 맛인지 뭐 아이노 짬뽕이 돼가지고 재미가 없지. 그러나 파인애플은 파인애플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한 맛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박. 요새 수박 뭐 얼마나 싸고 많이 나옵니까? 참외. 참외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반드시 껍질이 들어가요. 수박을 할 때도 반드시 껍질이 들어가요. 껍질 속에 들어있는 모든 미네랄이 수박 전체에 10덩어리 먹는 것보다 껍질 한 덩어리 먹는 것이 10덩어리 효과 이상이 나오는 것이 껍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화를 할 때는 무엇이든지 껍질 부위가 식초에 들어가야 됩니다. 털 있는 거, 퀴 같은 이런 것도 털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여세요. 털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미세 영양분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는 깨끗이 걸러서 맑음한 식초만 먹는 거니까, 냉장고 보관해. 여름에는 밖에 보관해, 아니, 겨울에는 밖에 보관해도 되는데, 여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하면서 먹을 때마다 이 자기 비위에 맞게끔 이렇게 타서 잡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맛 듣고 뭐 그러고 뭐이 하면은 이저쌀 있지요. 꼭 밥을 폼 이게 배가 불러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밥 있죠. 밥을 식초화하라. 밥을. 밥을 그냥 식초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밥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 칼로리는 식초는 침투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파고 들어가서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설탕이 들어가니까 설탕은 왜 설탕을 쓰냐는 것은 설탕은 그 식초 미생물의 먹입니다. 먹거리를 충분히 이놈이 먹으니 그 안에서 발효를 해서 이게 미생물이 급격히 자라니까. 그 미생물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리는 음식이 한 개도 없는 거야. 입맛 듬고 예를 들어서 생선 좋습니다. 생선, 내가 생선을 내 몸이 요하는데 이 생선 칼로리를 내 몸이 먹어줘야 되는데 그때는 생선을 토막을 내가지고 딱 쪄가지고 그쪈걸 난도질해갖고 식초 딱 부어가지고 설탕 타서 먹으면은 생선 한 마리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꼭 씹어서 먹는 게 먹는 내가 몸에 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습관에 있는 먹거리는 전반적으로 식초화해서 내가 다 장복을 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식초를 그
양것이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은 늙어갈 때 이 몸도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초로 말미암아 알칼리화 시키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이 노화가 되면은 땅에 농사가 안 되는 거는 땅이 산성화가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개화하실 때는 유기질 퇴비를 들었다 이어가지고 이것을 알칼리화 시키면은 곡식이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몸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올 때 현재까지 식초를 너무 안 먹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빨리 늙어가는 거야. 이게 제일 그리고 이것이 여성들이 이 식초를 이와 같은 열매 종류나 푸른 종류나 이런 거를 식초해서 잡수시면은 한 달만 딱 잡수면 얼굴이 수술한 얼굴로 변해버려. 장난이 아닙니다. 그만큼 얼굴이 달라진다니까요. 체질화가 그러니까 몸 자체가 산성화가 알칼리화로 변화하는데 몸 체질이 그러니까 모든 거는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 내가 먹느냐에 따라서 칼로리를 어떤 칼로리를 얼마만큼 보충함에 따라서 무병장수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를 식초화를 계속해서 웬만한 병은 그 먹거리에 의해 가지고 병은 거의 도태다 됩니다. 왜냐하는 것 같으면 세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활력을 받으니까 백혈구가 춤을 추는 거야 몸속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병은 백혈구에 전멸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몸은 건강해지고 기분은 좋아지고 얼굴은 팽팽해지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 박수 한번 또 쳐요. 아이 참. 기분 좋게. 그렇지. 쪄서 살큼 쪄. 너무 또 온도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찌면은 이게 칼로리가 또 파괴돼. 그래서 오늘날에 한약은 천반대로 우리가 한약 단지에다가 100도 이상 팔팔 끓여서 먹잖아요. 그 시대는 이제 동의보감 시대는 지나가서 반드시 모든 우리 먹거리는 제1조 날걸로 먹는 것이 최고 좋고 그 다음에는 반숙으로 해 먹는 것이 두채포는 좋고 세채포에서 먹는 것은 너무 익히지 말고 쪄서 먹는 것이 우리 몸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밥도 저거 쌀 집어넣어가지고 100도 이상 전기밥도 해서 팔팔 끓여가지고 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은 파괴될 따로 다 파괴되어버리고 못된 당질이라든지 이런 것만 먹기 때문에 살만 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쌀도 사실상은 날걸로 꼭꼭 씹어서 이렇게 먹으면 생식을 하면 좋은데 그거 오래 살자고 그 지랄을 어떻게 합니까? 맛이 없는데. 그게 입에 딱 이거 맛 들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무병장수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흥이 나야 이 사람은 되는 거예요. 흥이 없는 모든 삶은 죽은 삶이야. 재미가 없는 삶. 사람은 기가 살아야 돼. 흥이 있어야 돼. 멋이 있어야 돼. 자기 스스로 깨우치는 흥과 멋을 가진 자만이 무병장수에 절대 지장이 없는 거야. 박수 소리 나니까 기분 좋다. 콩 같은 거는 그러면 콩이
콩이라든지 저런 단백질의 계통 저런 거를 식초화해서 먹을 때는 반드시 꽁꽁 찧어가지고 날걸로 빵빵 찧어가지고 살큼 쪄. 온도 한 70도, 80도 정도에 약 한, 뭐, 한두 시간 정도 이리 온도를 올려주면은 그게 그 온도에 익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식초화해서 먹으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분은 식초가 싹다 뺏어가지고 내가 100% 흡수를 다할수 있는 겁니다. 1대1대1, 세 가지. 간단해. 똑같이 수박을 다, 그걸 어떻게 무슨 재주로 다 먹으려고 그걸 다 해. 먹을 맛집만 딱 하는 거지. 아이, 달 필요는 뭐가 있어? 대충 여기에 딱 떠가지고, 아, 요 정도면은 요거 되겠다 싶은데. 아이, 무슨 뭐, 금쪽을 달 듯이 달아도 거기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먹는 것보단 더 못해, 그러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행위는 하지 말고, 정량을 그냥 그대로, 뭐, 타가지고, 뭐, 참외님은. 그래 대신에, 참외 같은 거는 잘 썰어서 식초화해서 먹고 남는 찌꺼기를 다시 갈아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아, 똑같아. 뭐, 뭐든지 똑같아. 어떤 것도 똑같아. 대추나 오미자나 저런 것도 전반적으로 약을 식초화해서 먹겠다 그러는 것 하면은 이 약은 목질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안에 안 빠져나와. 그러니까 70도 내지 75도에 약을 쪄야 돼. 그찐 약을 발효를 시켜야만이 통나무를 갖다가 식초가 아무리 짐들이 좋다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100%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그 살쪄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라 이거지. 실험을 해보면은 금방 뭐 금방 나타나니까 뭐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소화가 잘안 되고 밥 먹고 기력기력하고 막 역류성이 있어가지고 트름이름삐삐하고 이런 분들은 제일 좋은 것이 무요, 무. 무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몸에 귀하고 좋은 약초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겁니다. 무 성분을 보면은 대단한 약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무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소화 잘안 되고 트림이 많이 나오고 머리가 무겁고 이런 분들은 무밥, 무나물, 무국 이세 가지만 장복을 3일간만 딱 해도 그냥 대소변이 출출 쏟아져. 그 마침 무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야채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초도 무를 가지고 만들어서 잡숴보고 무찌꺼기 그거 믹서에 싹 갈아서 한번 한잔 잡숴보라니까 얼마나 맛이 좋은지. 아이, 웬만한 과일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맛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초를 해서, 여러분들이 식초를 해서, 우리가 식품의 모든 것을 식초화해서 먹는다는 것은 식초화를 하면은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먹어서 입에 꼭꼭 씹어서 이리 먹는 것보다 여러 수십 배로 몸에서 흡수가 빠릅니다. 왜냐 할것 같으면은 물론 식초 자체가 침투력이 좋지만은 식초화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미생물화했기 때문에 미생물을 먹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이나 어떠한 식물을 키울 때도 식물이 바로 영양분을 먹는 게 아닙니다. 전체 다 식물도 미생물을 먹는 겁니다. 땅 속에 들어가면은 곰팡이와 해서 그 곰팡이를 뿌리가 잡아먹는 거지, 뭐 영양분을 준다 해서 그 식물이 영양을 바로 먹는 게 절대 아닙니다. 광합이라는 것은 태양에서 내려오는 이 이파리를 통해서 광합을 해서 뿌리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땡기고 내리고 땡기고 내리고 이러한 반복작용에 의해 가지고 열매도 달리고 이파리도 되고 몸뚱아리도 생겨지고 여러 가지 이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사람도 먹는 이 자체가 미생물을, 우리가 발효액을 왜 발효액 하냐는 것 때문에 효소 하냐는 것 때문에 이 발효액은 효소의 원료입니다. 효소의 원료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게 몸에서 효소를 씹어서 효소를 만들라니까 너무 몸이 피곤하고 다른 장기가 다 망가져. 이걸 효소화해서, 아니 발효화해서 효소화하려 그러니까 입에서 씹어. 그리고 그런 정도 되면은 입에서 약 한 50분 이상 씹어야 돼. 그럼 침 속에서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나와가지고 액을 만들어서 바로 액의 그 전초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들어가는 것이면은 바로 효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발효액입니다. 이게 발효액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은 미생물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생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식초하는 이 식초를 통해서 미생물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은 흡수력이 빠른 식초화를 해서 먹기 때문에 내 몸이 그만큼 부담이 적어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식초를 강한 걸 먹으면은 간이 놀래. 간이 상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간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식초를 부드럽게 해서 많이 잡수라 이 얘기죠. 강한 걸 많이 먹으면은 이 간이 놀래 가지고 간이 갱년을 일으키면은 오히려 간이 나빠지면은 모든 병의 근원이 간으로부터서 오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너무 급하다 해서 독초를 마구잡이로 마시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물에 희석을 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달고 시고 감미롭고 이런 식으로 잘 그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마셔주면은 기가 막힌 건강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그 식초 만드는 거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온기입니다. 그러기 있어야 뭘 해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딱 시장에 오늘 또 그릇값 올라갈라. 예쁜 그릇, 평생 써야 되니까. 오늘부터 요일동 하면은 죽는 그날까지 그 병은 써야 되니까 시시한 병 사지 말라. 좀 고급스럽고 아주 다루기가 수월하고 잘 안 깨지고 튼튼한 거, 요새 파이렉스 같은 이런 걸 갖고 만든 좋은 그 병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태리제 수입품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그릇은 세계화에 어떤가는 국가니까 우리나라 그릇도 뭐 만만찮으니까 우리나라 그릇 좋은 거 사시면은 뭐 틀림없습니다. 항아리는 다루기가 힘이 들어.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냉장고라고 하는 거는 제한된 공간이니까 그릇을 양이 많이 뜨고 착착착착 포개서 몇 개씩 거기에 날짜 딱 써가지고 착착착 포개서 뭐 1차 먹을 거 2차 먹을 거 착착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먹어야지
이상한 그릇 모양 좋다 해갖고 둔탕한 거 갖다 집어넣어버리면은 뭐다 자리 다 차지해버리면은 많이 못 들어가니까 냉장고는 가급적이면은 많이 들어가는 온기, 저 온기란다 유리병. 요런 것이 유리병이 좋은 게왜 좋냐? 안 내용물이 안 보이면은 실감이 안 나. 여러분들이 이 발효액을 식초 발효액을 딱 만들어 놓고 채를 보면은 채를 보는 순간에 기분이 좋아. 색깔이 노르소름한 거, 빨간무리한 거, 파르소름한 거, 오만무지개 색깔이 냉장고 안에 진열돼 있으니까 그거 오늘은 푸른색, 내일은 노란색, 하나하나 오색을 마셔 나가봐요. 얼마나 재미있겠는가. 벌써 머리 뇌파가 흥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것부터서 기본부터서 챙겨 가시라 이 얘기지. 그냥 아무 그릇이나 해가지고 또 중간에 가서 바꾸지 말고 처음부터서 경험자가 이 얘기하는 거니까 경험자 이 얘기 들으면은 손해 안 봐요. 그래. 설탕은 사실상 내가 이 설탕에 대해서 옛날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 완전히. 완전히. 요새 내 설탕 공장장한테 전화를 해도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게 흑설탕, 중설탕, 백설탕 이렇게 해서 백설탕 값이 제일 비쌌는데 요새는 이 백설탕은 가공을 세번 해야 나온다 이랬는데 요새는 제일 처음 이제 백설탕부터 먼저 나와버린대. 과정이 없어져 버렸어. 기술이 그만큼 빨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탕수 수수를 그 원당을 딱 도입을 하면은 바로 공장에 들어가면은 하얀 밀가루 설탕이 그냥 바로 쏟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중백이니 흑설탕이니 거기에다가 물로 들이갖고 만드는 거야. 오히려 거꾸로 돼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고급으로 쓰려는 것 하면은 원당 사탕수수당이라는 게 있어. 있어요. 알지요? 고기 좀 비싸죠? 그걸 쓰면은 제일 좋은데 굳이 또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설탕 그냥 내가 볼 때에 요새는 옛날에는 내가 흑설탕 제일주의자였는데 아니 이거 뭐 가공 과정을 들어보니까 백설탕이 제일 먼저 나와버리니까 뭐 그거 상관할 필요 없이 중백 정도 쓰면은 되겠구나 싶어서 저는 요새 그냥 전반적으로 발효액을 만들 때 중백을 쓰고 설탕도 전반적으로 그만 중백을 써. 중백 정도니까 빛깔도 괜찮고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제일로 우리가 몸에 좋은 거는 당이 있는 거는 꿀입니다. 그다음에 좋은 것이 뭐냐? 조청입니다. 그다음에 좋은 게 뭐냐? 오리고당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는 물엿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오리교당이나 오리고당도 종류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돈 많이 드는 거 하지 말고 중백 정도 써서 이래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얼마만큼 많이 먹느냐가 중요하지. 돈이 좀 여유 있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좋은 꿀을 쓰시면은 좋죠. 꿀도 수십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한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양봉도 종류가 여러 수십 가지야. 꽃에 따라서 값도 다 달라지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막 그거는 각자의 그 심미 안에 의해서 그냥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오리고당 정도도 오리고당도 뭐 비싸지 않으니까. 오리고당 정도 이렇게 해 식초화해서 잡수시면은 좀더 좋. 이 오리고당이나 설탕의 다른 점은 뭐가 다르냐 할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 오리고당은 우리가 일단 설탕을 먹으면은 위장에서 이 위에서
이 분해가 돼 가지고 벌써 퍼지기 시작해. 오리고당은 장까지 내려가. 중간에서 퍼지질 않아. 그래서 장에서 이게 퍼져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설탕하가 좀 우리 몸에 퍼지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에서 이 설탕화가 되면은 그마침 장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고당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최고 좋은 거는 내가 가짜 꿀 먹는 것보다는 조청 먹는 게더 좋아. 이 실제로 조청은 참 좋은 겁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식당에서 만들어지는 물엿은 그거는 하공으로 가지고 뽑는 겁니다. 이 물엿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청은 불로 여가지고 어떤 물질이든지 쉘이 달여가지고 이렇게 액체화한 게 조청입니다. 안 그렇지? 파는 것도 있지. 파는 거 조청화해서 나오는 거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그건 좀 비쌉니다. 이 파는 게 이마한 비닐 주머니에다가 2kg씩, 1kg씩, 3kg씩 이어서 파는데, 그걸 사서 쓰면은 100% 믿어도 돼요. 그 사람들이 옮기 값이 아까우니까 비닐 봉지에 이어가지고 그냥 묶어서 시골장에 나와요. 고기 최고예요. 그게 집에서 만든다는 것은요, 여러분, 참말로 어렵습니다. 조청 그거 만드는 게. 그래서 어떤 물질로 가지고 우리가 조청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청 종류도 수십 가지입니다. 엿 종류도 또 수십 가지야. 갱엿,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갱엿을 녹여, 거기다가 오리고당을 이어서 이렇게 녹이면은 아주 금상첨화야. 그리고 지금 저 3시니까 한 10분간 쉬고 물좀 마시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와송을 가지고 실습했죠. 근데 그 와송에 대한 성분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고 말까, 이걸 프린트를 해서. 아까 그 신문 우째죠? 여러분들 논하드린 그 팜프렛 봤죠? 그거 각자가 적어낸 내용을 읽어보시고 거기에 의문점이 있다든지 또더 질문할 게 있으면은 자세히 거기서 보강을 해드릴 테니까 해주시고 오늘 질문이 부족하면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이 우리 야생화는 어마무시하게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혀 있는 그 내용만 다 100%가 아니고 거기에 더 보강해야 될 약재들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드린 그 약재로만 가지고 100% 치유가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그 적어 있는 그 약재만 가지고 치유가 안 되어서 더 보강해야 될 약재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 준게 너무 어렵고 또 하기가 힘들고 이런 거는 제가 그 요령을 자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든지 귀찮고 돈 많이 들고 어려우면은 뭐좀 아프다 죽지 뭐 하는 식으로 그냥 깨를 부리고 이래다가 큰 병을 당하는 수가 태반인데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겠죠. 주어진 생명을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잘 갖춰서 무병하는 시대에 살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시고 의문이 있는 것이 마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중탕은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냐. 무조건 하고 중탕 50인분, 그 중탕기가 50인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탕기의 50인분을 무조건 가득 물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재는 기록해 놓은 거대로 약한 0.5kg 정도씩 종류별로 여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가지수가 한 두서너 가지 들어가는 거는 한 1kg씩 여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탕기에서 중탕이 되더라도 그 중탕이 독하고 원액으로 뽑아지면은 맛을 보면은 너무 독하다 싶으면은 그 중탕 된그 액을 물에 희석해서 또 마셔야 됩니다. 너무 독하면은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몸이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사람은 정말 힘들고 그런 분들은 그 물을 가지고 밥도 해 잡숴야 됩니다. 그 마침 그 중탕이라는 것은 저온에서 수액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 수액을 뽑아내서 내가 많이 가급적이면은 많이 먹어줘야 돼. 내 체질이 몸이 수분이 70%인데 70% 수액을 완전히 바꿔질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바꿔지면서 내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병원군들이 그 약성과 전쟁을 해서 서서히 약성이 이기게 됨으로 해가지고 병이 완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중탕을 했을 때는 많이 엷은 액체를 만들어서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발효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액을 만들었을 때 발효액을 물을 타가지고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발효액 한두 병 먹고 왜이 병이 안 낫느냐 뭐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 우리 한약 계통은 우리 야생화 계통은 무슨 양양만약으로 뭐 단방 약식으로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꾸준히 먹어서 내 체질을 현재까지 내가 나쁘게 몸 관리를 해온 이 체질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든지 체질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먹어줘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는데 독하게 먹으라 그러는 게 아니고 엷게 만들어서 많이 습득을 해서 서서히 몸 체질이 변형이 돼야 되는 거지 몸 체질이 서서히 변형이 되려 그러는 것 같으면은 뭐 한두 달 먹어갖고 체질 변화
되겠어요? 그러나 자기 몸에 딱 맞아 떨어지면은 한두 달 먹어도 본인이 바로 느낍니다. 느끼면은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길로 1년이고 2년이고 가버리면은 내 몸의 모든 병은 서서히 없어지면서 건강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모든 우리 발효액을 먹든지 중탕을 해 먹든지 식초화해서 먹든지 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세 가지를 겸비해야 됩니다. 예. 5일에서 7일간 중탕을 해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고 그 중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것이 3분의 2를 먹었을 때 다시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3분의 2를 먹고 물을 다시 가득 채울 때는 또 5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5일간 먹을 거를 떠서 페트병에 이어서 냉장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냉장 보관한 거를 5일간 먹고 또 먹어요. 그렇게 먹다 안 먹다 먹다 안 먹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꾸준히 이물 먹듯이 이렇게 꾸준히 먹으면은 첫째 자기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는 것 때문에는 내가 이 약재를 먹고 체질을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지금 그 체질 변화시키는 과정이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서 꾸준히 드셔야지. 무슨 뭐 조금 하다가 귀찮다, 뭐 바쁘다, 뭐뭐 핑계 해가지고 안 했다 했다 하면은 아니 하면 못한 겁니다. 그래. 그 약재는 일반 한약재는 얼마 먹고 먹지 말고 나으면 그만 이렇게 하는데 이 중탕에 이어 먹는 거는 약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가지고 아주 미량으로 먹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독하다 싶으면은 물을 희석을 많이 해서 드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중탕이라 해서 다 똑같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병에 따라서는 좀 독하게 먹고 빨리 치유를 하고 양을 늘려서 또 서서히 먹고 이런 조절 기간이 있겠지만 그래 그러한 거는 제가 거기에다가 상담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담을 해가지고, 그것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발효액은 뭐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발효액이라는 것은 액 자체를 독하게 먹으면은 다 약한 사람들은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효액이라든지 이 우리가 먹는 이그 발효 효소액은 어떤 경우라도 엽게 오랫동안 지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독하게 맛이 있다 해서 진하게 타갖고 먹으면은 바로 이상이 옵니다. 근데 복분자에는 발효 과정에서 알코올분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복분자나 오디나 이런 거는 거기에서 알코올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분이 알코올을 잘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먹으면 바로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코올분이 전혀 없는 발효액도 있지만은 알코올분이 생기는 종류로는
열매 종류는 99.9%가 다 알코올분이 행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종류를 가지고 모든 발효액을 만들었을 때는 0. 몇 프로라도 그 알코올분이 다 있습니다. 못 느껴서 그렇지, 그것이 있게 돼 있고, 다른 그 엽채소류라든지 뭐 목본유라든지 뿌리 줄기뿐 이런 데는 그런 알코올분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종류를 가지고 만든 발효액은 반드시 알코올분이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마시유는 아침 저녁으로 그 양주잔 적은 거 있죠. 그거 한 잔씩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은 굉장히 좋고, 포도씨유도 아마시유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그 기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오메가 3가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국민은. 그래서 이 오메가 3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 80%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3는 여성분들은 거의 가다 90%가 이 오메가 3 부족으로 생기는 부인병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병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들이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암 종류가 유발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오메가 3를 무조건하고 많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는 것 때문에 오메가 3가 많이 들어 있는 이 식품은 주로 야채류 종류에 최고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 3를 많이 드셔야 되고, 새비름 속에 오메가 3가 무진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비름만 장복을 해도 오메가 3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양약에서 파는 오메가 3를 사서 드시는 것보단 새비름을 캐서 여러분들이 발효액이 안 되는 것은 안 돼. 지금 발효액을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들이 없을 때는 조금 전에 얘기한 식초화해서 잡숴도 충분히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비름이 몸이 새비름이 꼭 필요한 오메가3가 필요하면 새비름을 뜯어다가 믹서에 우유에 갈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요새 청정지에 가면 새비름 천지입니다. 우리 농장에 오면은 새비름 밭입니다. 그거는 농약 하나 없습니다. 그런 거한 20kg나 30kg 뽑아다가 뿌리 씻어서 냉동실에 딱 보관해서 먹을 적마다 딱딱 몇 뿌리씩 내가지고 갈아서 잡숴 보세요. 무슨 그러한 오메가3가 부족한 병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의 섭리를 몰라서 여러 가지 병을 넣는 거지, 자연의 섭리를 알게 되면은 모든 병은 스스로 얼마든지 깨울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자연입니다. 뿌리채 하면 더 좋고, 그냥 뿌리 위에만 잘라서 해도 됩니다. 그렇죠. 예. 강판에 갈아서 되고, 이, 그, 일반적, 예? 뭐가? 천년초? 천년초는 여러분, 천년초 가공법 프린트해서 다 놓아줬죠?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천년초는 눈에 안 보이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천년초는 도지란뿌를 가지고 그 실로 줘야 됩니다. 도지란뿌가 움직이면 찌개를 찍어가지고 가스 불 위에 한 번만 씩 돌리면 끝나는 겁니다. 뭐 눈에 안 보이는 가시는 그냥 싹 타버리고 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초는 이 천년초나 새비름이나 이 와송이나 이런 종류들은 참 천혜의 약초입니다. 정말 흔하고 흔해 빠진
약초이면서도 여러분들이 활용법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활용을 100% 할 줄 알면은 정말 무병장수하는데 자신 있게 무병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식초라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뭐 어디를 알아들었어요? 뭐든지 모든 물질은 현미 식초만 들어가면 식초화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새비름도 만들어진 거 없죠? 그거 먹기 힘들죠? 몇 뿌리 뽑아다 그냥 싹 식어가고 종종 썰어서 식초에 부어가지고 설탕 해가지고 15일 저장했다 잡수면은 오메가3 잡수는 거예요. 어? 뭐 어려운 게 한 개도 없는 거야. 이 식초 공법은 정말 대단한 발견이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모든 에너지는 식초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글로 와야 되고 내한테 오기 싫으면은 저 산골이나 이런 데 농약 안 치는 데 있잖아요. 사람 안 사는데. 아니 계곡 같은 데가 왜 없어? 그리고 나는 일하다 이 뭔 작업하다도 풀 딱 눈에 보이죠. 아, 저거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일하다가도 빼서 옆에 놔뒀다가 갖고 들어가가지고 밥 먹을 때 그냥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활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천하 죽을 병이라도 내 밑에 제자가 되면은 내가 살려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도 내가 해 봅니다. 왜냐하는 것 때문에 요새 텔레비 같은 걸 보면은 말이야 그 산에 왜 그 완전 산에 입소해가지고 자연인이 돼버린 사람들 병 나서는 거 많이 봤죠.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편리한 거야. 거기에는 없는 게 너무 많아 거기도. 그러나 내한테는 그보다 더 많이 있어. 없는 게 없는 거야 그 모든 풀 속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약을 친다든지 비료를 한다든지 하면은 내가 끄끄러움을 생각하겠지만은 전혀 우리 그 10만 평 농장에는 농약 금방 당한. 그렇기 때문에 그 10만 평 안 내에 자라는 모든 풀떼기는 정말 무농약 유기농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보니까 장마가 돼가지고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웬 약초들이 그렇게 신나게 크는가 몰라. 그래서 아까워 죽겠어. 저거 조금 넘어가면 저거 전체 다 누렁이 못 서게 되거든. 그리고 시영 여러분들 그 소리쟁이 아시죠? 시영 아시죠? 시영 싱거 그게 뭐 그거는 싱금초고 시영 에? 그거는 싱금초고 신맛 나는 거 그 조그만한 풀 같은 거 그거는 저 뭐면 새금한 것 말이죠. 그거는 싱금초라 그러는 거고 시영이라는 것은 소리쟁이하고 사촌지간이야. 똑같이 닮았어. 우찌 보면은 구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시영을 소리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이른 봄 3월 붙어서 5월까지만 딱 크고 그 다음부터서는 꽃대가 올라와서 못 쓰게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소리쟁이도 정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약재입니다. 그리고 시영도
그 이상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영입니다. 그럼 시영하고 소리쟁이는 똑같은데 이파리가 줄기가 보면은 시영은 이파리 줄기가 희어 희고 소리쟁이는 이파리 줄기가 붉어. 이게 차이는 그뿐이 없어. 똑같아 이파리 흩어 보면은. 그러나 시영은 부드러워. 시영은 쌈도 싸먹어. 근데 소리쟁이도 쌈도 싸먹고 국도 끓이먹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그 시영 그 소리쟁이보다 한 수 위가 시영입니다. 그래서 이 시영은 정말 이 시영 군락지에 가면은 시영만 꽉 그 소리쟁이하고 같이 커. 꼭 두 놈은 같이 다녀. 그게 천상독 신랑하고 섹시하고 같은 느낌을 준다니까.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워. 이 봄부터서 요 꽃대 밀어오고 이파리 펼칠 때 보면은 무슨 야생초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아주 싱싱하고 굉장히 모양이 좋아. 그래서 그 시영은 정말 미네랄 보고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시영 같은 이런 약초 농사를 지으면 내가 알기로 돈 다발로 버릴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 시영이 여러분들이 시영이라는 이 약초를 야생초를 오늘 그 한약보감이나 약초도감에 한번 찾아보시라고. 얼마나 이 시영이 귀중한 식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쟁이도 마찬가지. 소리쟁이도 정말 정신병 환자를 낳는 것이 소리쟁이입니다. 그리고 그 오메가3 덩어리입니다. 시영이나 소리쟁이는. 그렇기 때문에 시영. 금색이 시영이 안 나와요? 포진말인데. 예? 뭐? 소리쟁이 사촌이라고 보면 돼요. 그 소리쟁이 거기 소리쟁이 한번 찾아봐요. 그 성분이. 예? 이게 소리쟁이 사촌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예? 아토피에도 좋고요. 소리쟁이는 뿌리도 굉장히 그 성분이 좋은 성분을 많이 갖고 있고 저기 6월 달, 7월 달이 되면은 뿌리가 목질화가 돼요. 뻣뻣해져 버려요. 저게 지금은 내년이나 바라봐야 되지. 금년은 시영은 그리고 소리쟁이도 지금은 늦어서 지금 소리쟁이는 꽃이 만발해가지고 익을 때거든. 익어가지고 요새 그 익은 소리쟁이를 잘라가지고 쫑쫑 썰어갖고 씨 있지. 씨하고 같이 그 발효액을 만들면은 기가 막힙니다. 씨. 씨가 엄청 요새 많이 달리거든요. 엄청 많이 있죠. 그 대에 가득가득 지금 달려 있는데 내가 그거 전체 다 잘라갖고 만들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체를만 보고 그냥 씨 떨어지면 내년 봄에 또 엄청 나오겠구나 그 생각만 지금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시영은 똑같아요. 저 이파리 생김새가. 근데 우리 농장에 오면은 시영 천지니까 뭐 신맛 안 나요. 식초 하면 그 뭐든지 된다니까요. 식초.
강아지를 안고 미량 독성이 있는데 그거는 소리쟁이는 삶아서 물에 3시간만 닮아 놓으면은 독성 싹 빠져버려. 그래서 나물해무도 삶아서 물에 한 8시간 정도 담가 놨다가 나물. 그 대신에 이제 국을 끓이면은 상관없어요. 그냥 끓이는 열에 의해서 그냥 중화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뿌리는 그 소리쟁이 뿌리는 저 먹고 그 단무지 같이 아니 그 먹고 빨간 무 같이 당근 같이 그렇게 희뭇스름하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큰 거는 우리 팔뚝마 해요. 엄청 큰 거. 그걸로 종종 썰어가지고 말려서 보통 한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많이 씁니다. 한약에는 엄청 그거를 재배해서 한약방에서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봄에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이든지 약초는 봄이 최고 그 효능이 좋은 겁니다. 어떤 약초든지. 약초가 그리고 이제 물어 익었을 때 뿌리가 익어서 뿌리를 쓰는 약초는 또좀 다르죠. 그러나 줄기를 쓰는 약초는 봄에 그 재배해서 채취하는 것이 최고 약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바로 먹는 거는 뭐 말리고 뭐 볶고 찌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는 뭐몇 포씩 이렇게 가공을 하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백날 얘기 들어봐야 헌일입니다. 왜냐?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으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말에 지나지 않지. 그거 실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두 번만 이거 덮어서 뭘 하라 그래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 깨어져 있어요. 깨어리 사람이 얼마나 깨어난 동물인지 본인 스스로가 잘알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렵고 귀찮고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한 거는 안 해버린다 이거지. 알면서도 안 해. 병 들어가면서도 안 한다니까. 그마침 깨어난 동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전에 깨어래도 할수 있는 거 그거는 식초야. 식초 그거는 아무리 깨어래.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아무리 깨어래도 식초 그거는 하겠더라고. 해서 놓으면은 이거 다 떨어지면 다른 게 있어도 있어. 그거 먹고 아 요거 떨어졌으니까 기회 있으면 저거를 만들어서 이어놔야 되겠구나. 그 생각은 하니까 그러니까 깨어난 것 중에 최고 깨어래도 할수 있는 게 식초와 효소. 그러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웬만한 병은 다 굿바이 시킬 수 있어. 그것도 열심히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없어요. 아, 뭐 10년을 놔둬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식초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미생물화 돼 가니까 좋은 거고 발효액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최하 발효액은 3년 이상이야 돼. 그거는 뭐 미쳤다고 많은 양을 금방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보관을 해? 할 일이 그리 없어? 금방 만들어 먹고 없애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왜 내가 해보니까 식초는 깨어래도 된다는 거냐? 그렇다면은 많이 만들어서 많이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야. 눈에 띄는 대로 만들어서 뭐 15일만 놔두면은 3년씩도 기다리는데 15일 못 기다려? 그럼 15일 기다렸다가 먹으면 급한 사람은 10일 만에도 먹어도 돼. 되게 급한 사람은.
그리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럽디다. 11만 원 먹어도 좋습디다 그럽디다. 그러니까 급하면은 15일 기다리지 말고 10일 만에 먹어도 돼. 왜냐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나쁜 게 한 개도 없으니까 먹어서 무슨 나쁜 게 있어야 먹지 말라 먹으라 그러지. 식초는 무조건 좋은 거니까 그것도 거기에 들어간 거는 이미 다 상품화가 돼 있는 것을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어떠한 뭐가 들어가야 무슨 먹지 말라든지 뭐 하다든지 위험성이 따른다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품화가 다 돼 있는 것을 세 가지를 결합시키는데 거기에 뭐 이상이 따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빨리 먹어도 되고 조금 늦게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근데 보관은 1년 1년까지는 괜찮지만은 1년 이상 가면은 뭐 제 생각인데 1년 이상 나 도포지도 안 했지만은 1년 이상 가면은 뭐 그 좋지 않을 거 아니냐. 냉장실도 뭐 그만큼 많이 차지해가지고 오래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월케 한 몇 병 만들어가지고 먹고 나서 또 만들어 이어놓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로테이션 시키기 위해서 병을 최소한 대로 대여섯 개 사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두 가지만 해먹을 게 아니잖아요. 오렌지도 해먹어야 되고 뭐 귤도 해먹어야 되고 파인애플도 해먹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흔해 빠진 이 파인애플요 아니 파인애플보다 파인애플은 좀 비싸 근데 파인애플은 깡통은 절대 쓰면 안 돼 네. 여러분들 깡통 썼다는 독 먹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깡통에 간섬으로 된 이런 것을 재활용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그리고 단 그 흔해 빠진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가 참 좋은 겁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표를 보면요. 우리 채소가 그거 바나나를 따라갈 수 있는 채소가 별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 그거 몇 송이 사다가 꼭 한 병이면은 내가 볼 쪽에 한 네 개 내지 다섯 개 정도면은 2만 병이 한 병 만들 수 있어. 쫑쫑쫑쫑 그냥 까버리고 봉투에 집에 넣고 설탕 넣고 부분 끝났는데 그걸 누가 아무리 깨어난 사람도 그거는 할 거야. 그거 해서 그거 금방 하면 일단은 그거 해놓고 다음 갈 때 또 시장 가서 바나나 사다가 또 해놓고 일단 그거 하나 붙어서 실행을 수월한 거 하나 붙어서 실행 무도 얼마나 수월해요. 꽁꽁꽁꽁 썰어가지고 그 집에 그 부풀림 끝나는데 그렇게 한 두 서너 가지만 해놓고 먹기 시작해보자 이거지. 재미가 있으면은 아니 소화도 잘 되고 흥도 나고 기분도 좋고 그런데 냉장 문창 열면은 색깔이 벌써 딱 달라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리고 실장님한테 딱 해서 색깔 좋은 거 그거 깨끗한 투명 맥주잔에다가 딱 따라서 딱 갖다 바쳐봐. 어디서 저런 선녀가 와가지고 저런 거 주나 싶어. 아, 그러니까 그러한 화기애애한 그러한 가정을 다루면은 여러 가지 흥이 나가지고 집안이 기가 막히게 잘 된다니까. 응? 그러니까 뭐든지 희생을 해서 노력하는 데는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거를 공부하는 자기 아들한테 색깔 영롱한 거 딱 만들어서 아침마다 그거 만들기가 수월하니까 그게 가능. 믹서에 갈고 뭐 하고 이래 하는 건 그게 안 돼. 몇 번 하다가 채워버려.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아침 한 그릇씩 책상 앞에 딱딱 갖다 놔줘봐. 자식이 생각하기로 자기 엄마가 뭐로 어떤 정성으로 생각하겠어. 그러한 진리의 정신을 자식한테 딱 입력을 시 놓으면은 그 자식은 곱장 말아요. 맥도 못 써. 사회에 나와도 자기 엄마뿐이 생각이 안 남는 거예요. 왜냐하는 것 같으면 그 일구 월심하고 주술을 내한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바치는데 에? 내가 감히 무슨 헛된 짓을
하겠냐는 생각을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공부라는 것은 공부해라,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흑백 논리를 이리 가르쳐 안 되는 거야. 백날 해봐야 그거는 세코에 정이 드는 거예요. 정성을 딱 보이면은 스스로 깨우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공부야. 왜 아까 남편한테도 정성스럽게 그렇게 해서 다 그걸 한 석 달만 해놓으면은 자기 와이프가 신성같이 보인다니까? 거짓말 아니라니까? 신성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일구월심하게 나를 이 세상에 어떤 여자하고 뭐 그걸 해봐도 저마침 내 와이프같이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내한테 이런 음료를 해 바치는 여자가 과연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러므로 해가지고 집안은 횡횡 돌아가게 돼 있어. 그 마침 그러한 정성으로서 우리가 바로의 하나를 공부를 하더라도 여와갖고 어떤 사람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시간만 빼임고 밥 때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뭐 이 불만 투성이더라도 그래도 제대로 하나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주니까 야, 그 선생님 참 훌륭한 선생님을 하고 오히려 칭찬 정도는 내가 얻어먹을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바로에게 대해서 몇 날 며칠로 내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성기 오늘까지 6번, 7번, 한 8번쯤 되죠? 만남이 한 내 생각에 8번이나 7번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음 뭐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 언제 여러분들하고 만날지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다음도 강의를 한 시간 정도는 할 거예요. 졸업식 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수많은 교수들한테 강의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들어왔겠지만은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워도 확실히 배워서 내가 활용해 모을 수 있는 편안하게 활용해 모을 수 있는 이러한 강의나 그러한 살아있는 교육이 중요한 거지 백날 좋은 얘기나 공자 맹자 찾는 얘기 들을 때는 좋겠지만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교육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팜플렛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논하주고 했지만은 이거를 내가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려면은 여기에 비춰놓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러고 가면서 이러면 시간 보내기 좋습니다. 시간 금방 한 시간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기억에 한 개도 남지 않습니다. 제도 그러한 교육을 많이 몇 년간 해왔어요. 그러나 그러한 교육을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뜬금없이 택도 없는 제목 가와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핵을 전해주는 그러한 교육이 여러분들한테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고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교육이 되는 거지 그러한 그 대학교 강의식으로 그런 교육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가진 그런 교육만 받는 사람들이 내 교육을 받으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 그 불만을 우리 저 소통과장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소통과장이 내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너무 이 사회에 철부지 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해봤어요. 그래도 그와 같은 불만을 제가요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렇다면은 중간에 지금 연세대 교수나
경희대 교수는 이런 다른 교수들이 원칙은 안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교육을 할 적에 제가 16강을 독단적으로 다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이 소통과장한테 불만을 토로해가지고 그러면은 좋은 방법대로 중간에 다른 교수를 엮는 방식으로 합시다 해서 다른 교수를 중간중간 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발언액이라든지 이런 그 교재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사용을 제가 3분의 1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마침 사람들은 나는 내가 여러분들 논하준 이러한 앙케트도 일반 다른 교수들이 그런 앙케트 해서 하는 교수 봤습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자비를 들어서 이거 프린트 하고 이거 타이핑 치고 하는 것은 나는 이 타이핑 칠지도 몰라. 사람을 시켜야 돼. 다돈 주고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배부해 준 거예요. 그 마침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보람 있는 교육을 받고 병을 치료한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는 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내 임무고 보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중간에 불만 있는 교육생들은 여기에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 교육 내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짐작해 주시고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도 거의 다돼 가고 앞으로 제 강의 마지막 강의는 총괄해서 몇 가지 더그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몇 가지만 더 다음 강의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형성해서 효소 동아리가 원활하게 움직여 주면은 저를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초청한다 해서 강의료를 달라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무료로 와서 해드릴 테니까 그 동아리를 형성해 가지고 훌륭한 동아리가 운영이 되도록 저는 고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운영이라는 것은 참 수많은 동아리를 제가 봐왔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동아리를 하다가도 중간에 동아리가 나버리고 안 되는 그러한 동아리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동아리 형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는 어떠한 장소라든지 이것이 여러분들도 나이가 있고 어느 정도 그 동아리에 참여해가지고 시간, 소일, 재미, 흥 이런 것이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그 동아리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는 운영이 될때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투자가 있어야만이 그 동아리가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회칙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떤 그 기준을 둬가지고 뭐 어느 정도 뭐에 묶이든지 정신적으로 그 동아리에 묶여져야만이 그 동아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묶여지는 그러한 동아리를 어떤 회장이 선임이 되든지 잘 선임이 되면은 제가 이 발언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원초라든지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언액이 많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초 기억은 시험을 몇 번씩이리 하고 이렇게 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다리고 다니던 조교가 사고 나는 머리에
고막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비틀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좋은 동아리 행성이 이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나무 잎은 이른 봄이 제일 좋지만은 지금 현재 왕성이 자란 이때도 좋습니다. 감나무 잎은 그 약성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나무는 이른 봄에는 차로 끓여 먹는 것도 좋고 지금 현재 요새 따는 그 감나무 잎은 식초화해서 해 잡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장에서 해가지고 그냥 아까 제가 설명하는 내용대로 그냥 병에 이어서 15일간 숙성시켜가지고 그 물을 마셔주면은 충분한 성분을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이죠. 효소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효소화 할 수 있는 것이고 물이 없는 것은 액체화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로라는 이거는 미생물을 키워서 먹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미생물을 만들어서 먹는다는 그 기술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잘 활용하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이상 질문 또 쌀뜨물은 쌀뜨물로만 100% 발효액을 만드는 것은 조금 뭐 무리입니다. 그러나 쌀뜨물을 다른 발효액을 만드는데 보조제로서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쌀을 뜨물로 만들어서 많이 치대가지고 그 어떤 도구를 가지고 쌀을 좀 갈아서 이렇게 해서 그 쌀뜨물을 미생물화 해가지고 잡수시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효액을 만들 때 물이 부족해서 발효액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물질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럴 때 쌀뜨물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질문. 그리고 논하준 앙케이트에 대해서 난 질문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질문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자기 거를 자기가 확실히 읽어보지를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뭐 얼굴을 맞대놓고 있을 때 열심히 읽어보고 거기에 의문점이 있을 때 의문점을 해결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다 다르죠. 왜냐하는 것 같으면은 한 가지로 제가 통일로 시킬 수도 있지만은 이게 사람 체질에 따라서 요렇게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낫고 조방법을 했을 때는 안 낫고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좀균은 통할적으로 무좀균을 살균을 시키려 그러는 것 같으면은 목초액이나 빙초산을 사용을 해서 열심히 하루 30분씩만 시간을 희생해서 약 한 10일만 노력을 하면은 거의 완치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용이치를 않습니다. 예. 네.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도 됩니다. 민들레 뿌리를 그냥
낡거 같으면 낡거대로 깨끗이 씻어갖고 썰이. 그리고 건조한 민들레가 태반이기 때문에 건조한 민들레를 뿌리를 씻어가지고 밥에 그냥 제일 밑바닥에다가 깔아서 이렇게 해서 밥을 헤잡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려서 건조한 민들레 뿌리가 훨씬 약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지금 그 민들레 뿌리를 말릴 때 문제는 기계에 말렸느냐, 태양에 말렸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 말린 민들레 뿌리야만이 그것이 비타민 D가 함량이 상승돼서 상당히 효과적인데, 기계에 건조기에 말려서 나오는 거는 그러한 점은 좀 부족하겠죠. 그래도 민들레 뿌리는 굉장히 좋은 약재이기 때문에 그 밥을 해 먹으면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겁니다. 그렇죠. 간장이 다안 좋아요. 뭐요? 근가육, 근가육이거든요. 근데 근가육은 뭐래? 씨를 뺀그 말린 거를 근가육이라고. 그래서 씨를, 근데 산소유는 씨를 빼지 않으면 씨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 독성분이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산소유는 그 씨를, 시장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거의 다 근가육을 많이 팝니다. 빼갖고 파는 것이 상례입니다. 네. 보리 고추장? 근데 보리 고추장은 일반 보리, 일반 고추장 담는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보리를 발효를 시켜 가지고 그것을 저 갈아서, 그게 보리를 발효시키면은 그게 질금이 되잖아요. 싹이 트면은. 예.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그 장을 담으면은 당도가 무진장 좋죠. 그리고 보리 자체를 그냥 생보리를 갈아 가지고 그냥 이 고추장을 담는 사람도 있고, 또 보리를 약간 볶아 가지고 질감이 좋게 이렇게 해서 갈아 가지고 이저 보리 고추장을 담는 분도 있고. 근데 이 보리를 활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추장을 담는 보리 고추장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보리 고추장을 담는 거를 제가 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보리 고추장 담는 거는 보리를 밥을 만들어 가지고 보리를 밥을 만들어 가지고 설익게 이래 해가지고 그거를 갈아 가지고 그 고추장하고 이 믹싱을 해서 만든 것이 보리 고추장을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많이 먹었어요. 벤또에도 싸가다니면서 많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품으로 만드는 그 공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상품으로 만드는 건 아마 그게 보리를 조기에다가 쪄가지고 그거를 아마 그 분쇄해가지고 고추장에 비벼서 뭐 적당한 염도 처리해서 이렇게 하면은 보리 냄새도 나고 보리 고추장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예. 그리고 예, 그것을 구하시면 되고 한약재에 가면은 못 구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정 못 구하는 거는 제한테 연락했어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뭐요? 예. 천년초, 제가 만든 천년초 주백은 날거를 가지고 중탕을 해서 뿌리, 줄기, 열매 세 가지를 혼합해서 그 중탕을 만든 것이 제가 지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금 천년초는 그 세 가지를 혼합해서 만든 주백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능적입니다. 그거는 1개월 분에 6만 원 받습니다. 두 포, 아침, 저녁. 그러니까 60포 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60포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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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뿐만 아니고 매실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씨가 들어있는 모든 물질은 술을 담았을 때는 반드시 90일 안에 건져내야 됩니다. 90일 안에 건져내야 되고 발효액을 만들 때는 안 건져내도 됩니다. 3년 정도는 놔둬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술을 담았을 때는 그 술은 알코올은 침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용제입니다. 술이. 그렇기 때문에 90일이 딱 넘어가면은 그 과육에 들어 있는 모든 그 성분은 알코올이 침투해서 액을 다 뽑아냅니다. 그다음에는 씨 속에까지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씨 속에까지 알코올분이 침투를 했을 때는 왜 90일 만에 건져내야 되냐는 것 때문에 술맛을 조져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져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발효액을 만드는 미생물은 오히려 씨가 들어있음으로 해서 씨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미생물이 먹어치워가지고 먹어치우면 미생물은 미생물 자체가 똥을 쌉니다. 이미 미생물이 소화를 시킨 내용물이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해가 없을 뿐더러 더욱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몸에 좋습니다. 예. 왜냐하는 것 같으면 미생물이 이게 발효액은 왜 오래된 발효액이 좋으냐는 것 같으면 미생물은 거기에서 계속 잡아먹히고 죽고 또 잡아먹고 죽고 이렇게 계속 밤들 그래서 이 발효액을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면은 1년짜리 발효액, 2년짜리 발효액, 3년짜리 발효액, 5년짜리 발효액 정말 똑같은 종류로 여러분들이 진열을 한번 해서 실험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1년, 2년, 3년, 4년 이리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액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 계속 이거
나레이션 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점액이 먹고 죽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즉 말하자면은 벌레의 침, 즉 미생물의 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점도가 높아지고 찐득찐득하게 이렇게 난주는 좋던 것이 됩니다. 오래됩니다. 한 10년쯤 되면은 그렇게 묽었던 것이 이렇게 하면은 끈적한 이렇게 하면은 점액이 생겨가지고 찐득찐득해집니다. 그런 것이 고급 발효액입니다. 쪼그라붙었다 이거지. 이 매실이 쪼그라붙는 거는 덜 익은 겁니다. 완전 덜 익은 거는 이 과육이 즙액을 빨아내 버리니까 쪼그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질 않고 씨하고 합착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성숙된 거는 이것이 오래된 것 같으면은 물렁물렁물렁물렁 해가지고 단단하게 그 안에 습을 먹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쪼개가지고 발효액을 만든 다음에 그걸 건져가지고 쪼개가지고 그 남은 가유 그걸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어도 훌륭한 장아찌가 됩니다. 그래 쪼그려 붙는 거는 덜 익은 겁니다. 덜 익은 거는 파란 측매실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실은 우리가 그 발효액을 만드는 거는 너무 덜 익어도 안 좋고 너무 익어도 안 좋아요. 근데 술은 완전 측매실이 좋고 이 발효액은 조금 익는 듯한 것이 좋고 장아찌는 좀덜 익은 것이 훨씬 더 아삭거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발효액을 만드는 그 매실은 씨를 건져내지 않고 10년을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상 질문 없. 그러면은 이걸로 오늘 수업은 끝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졸업식이니까 이제 졸업식에는 강의가 아마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는 강의가 있고 나머지는 아마 졸업식에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